같은데요. 자, 코너킥! 손보공이 직접 캐치! 선비 띕니다. 자, 문선민 달립니다. 문선민 쪽, 문선민 쪽, 문선민이 나왔습니다. 자, 문선민, 문선민! 수비는 두 명! 문선민! 들어오는 선수가 있습니다. 반대쪽! 잡아놓고, 김보경! 잡아놓고, 김보경! 찬스가 왔을 때 슈팅을 때린 척 하면서 잘 접어 놓았고요. 네. 아, 수비가 한 번에, 아, 이거를 뺄 수 있었을까요? 없습니다. 이렇게 너무 좋은 드리블이 나오는 거는 정말 김보경 선수가 갖고 있는 스킬이에요. 자, 송동근이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줬고, 이건 문선민이 여기서 스피드를 붙입니다. 본인의 장점, 두 선수가 에어싸우지만 여기서 반대쪽으로 잘 봤습니다. 그리고 김보경, 아, 이 접는 게 잘 접었어요. 그리고, 오승은 맞고 들어갑니다. 선제골. 골키퍼 문선민, 김보경 딱 골 만드는데 세 명만 필요했습니다. 아, 정말 카운터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. 네. 아, 이 접는 정말 잘 접었어요. 네. 저걸 어떻게 따라갑니까? 아, 오승은